네, 오늘은 12월 22일, 딱 6일 후에 정은밴드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원밴드 콘서트가 이제 앞으로 6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시기겠죠, 지금? 네. 네. 그래야겠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정원밴드의 이제 간회수 공연이 워낙에 이제 소규모의 그 어쿠스틱한 사운드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정원 밴드 포맷으로는 잘 보기 어려운 풀밴드 편성이에요. 네, 네, 맞아요. 저도. 풀밴드로 하고 있고요. 네. 뭐 게스트들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재밌는 콘서트가 되지 뭔가 볼거리, 않을까. 들을거리가 좀 다채로운 네. 네, 그런 느낌. 지금까지 공연이 간회수 공연이었다면 이거 약간 공장제.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공장제 공연이 될것좀 같은 다르죠. 예, 그런 네. 느낌이 살짝 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자동화된 시스템에 찍어내듯이. 네, 그런 정원 밴드의 사운드가 궁금하신 분은 이번 공연 꼭 찾아주시고요. 네. 네, 저 공연 성황리에 마치기를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리드러브의 지난 시간에 프론티어에 이어서 오레곤입니다. 오레곤. 오레곤. 네, 오레곤 콘서트 CE 모델인데요. 가격대가 좀확 올라요. 233만 9천 원. 약한 20만 원 정도 가격대가 네. 올라가는데, 이게 이 머트루드라는 게 워낙에 그때 저희가 임팩트가 강하게 첫인상을 남겼기 맞아요.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트루드를 브리드러브 말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아예 본 적도 없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머트루드가 야, 이렇게 유니크한 기타 그 음향목으로 이렇게까지 되게 뭐랄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만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구나. 아직까지도 이 남은 음향목의 이 옵션이라는 건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생각을 머트루드를 보고 했었는데, 이 머트루드를 그 마스터 루티어 킴 브리드러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트루드의 다양한 모습과 컬러 그리고 그레인 패턴의 아름다움 때문에 저는 머트루드를 사랑합니다. 음색은 마치 우리가 아는 모든 최상위의 톤 우드들을 섞어 놓은 듯하죠. 머트루드는 오레곤의 로컬 목재이고 브리드러브 고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무 하나가 다 자랄 때까지 한 100년 걸린대요. 100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대량 생산용으로 쓸수 있는 애초에 그런 음향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주 매니악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재 머트루드를 가지고 있는 오레곤 콘서트 CE 모델입니다. 233만 9천 원. Made in USA. 104cm 전장에 108mm 두께, 73mm 9플랫 뒷두를 가지고 있고요. 콘서트 쉐입에 솔리드 시트가스 프로 스탑, 솔리드 머트루드 축구판, C 소프트 이스턴 하드락 메이플, 그리고 아프리칸 에보니 지판에 아프리칸 에보니 브릿지가 네,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 헤드는 브리드러브 니켈 머신 헤드고요. 네, 44.45mm 너트에 터스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렛 20프렛까지 있고요. 648mm 스케일 길이. 그리고 LRBX EAS VTC 피거. 역시나 날쿠스틱의 사운드를 다못 감당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걱정이 들어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200만 원대 갓 초반의 모델도 다못 네. 받아줬는데, 이 200만 원대 중반까지 왔는데 이 네. 정도면 더못 받지 않을까. 아, 이게 아쉽습니다. 네, 일단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들어봐야 알아요, 근데. 들어봐야 알지만 아쉬울 걸로 거의 한 7, 80으로 정해져 있는 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VTC의 사운드와 네. 이제 그 앤썸의 사운드 차이를 너무 많이 임상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없는 기타에도 저희가 진짜 미친 듯이 달아서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VTC와 앤썸을 나눠야 하는 그딱 가격대 선에서의 그 분수령은 제 생각에 150만 원이라고 150 보거든요. 네. 명호 씨는 얼마로 보세요? 비싼 것 같아요. 비싸죠, 네, 비용도. 150 비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상의 급에다가 VTC 잘못 달았을 때못 받아내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맞아요. 밑에 급은 앤썸을 박아도 약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다 굳이 비슷해요. 앤썸 다를 필요가 있나? 그 가용하는 게한 150에서 180요 사이 때 네네네네. 네,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별로 따지면은 약간 콜트다 이러면 한 130? 120, 그렇죠. 130. 예. 다 다르죠. 네. 예, 네, 좀 고가의 브랜드라고 하면 170, 80 정도. 한 네. 그 정도 선에서는 왔다 갔다 VTC에서 하지 않을까? 앤썸으로 넘어가야 하는 딱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브리드러브의 233만 9천 원의 VTC다 이러면 확실히 일단 기본적으로 못 네. 따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운드 일단 무게 먼저.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명음 씨가 만약에 여기서 패하시면 퍼펙을 하고 무산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왜 하죠? 참네. 그런 얘기 하고 싶어. 여기서 만약 이기시면은 두 배 판을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네. 몇 대 몇 무게? 18. 막 그렇게 무거워? 그렇게 가벼워? 난 모르겠어. 무겁긴 무겁거든 확실히. 아! 혹시 아까 내렸어요 고치면서? 올렸어요. 올렸어요? 네. 올린 게 이거야? 올렸는데 아 이거 왠지 졌을 것 같아. 어? 아싸! 이겼다. 네. 드디어 이겼다. 2.07. 두 배 판. 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기꺼이 받아야죠. 아우. 2.07. 얼마만이야? 알겠습니다. 얼마만의 아, 승리야? 아 저는 어차피 아쉽지도 않은 게 이거보다 원래 더 높게 줄라 그러다가 어. 내린 거라 뭐 이번 판은 완전 완패네요. 네, 두 배 판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퍼펙트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저 지금 한 6개월 만인 것 같아요. 네, 퍼펙트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아우 뭐 좀 정책이 있었는데 그 중간 왔다 갔다 그 네. 1, 그때 왜 0.1 때문에 네. 몇 번이나 퍼펙트 못 네. 하고 네. 그랬었는데 한 세 번 연속 그랬는데 네. 옛날에는 막 퍼펙트 네 개씩 하던 사람이 맞아요. 와, 그때 연 퍼펙트 진짜 때려 맞을 때 진짜. 하늘이 노래졌었는데 맞아요. 네. 그랬는데 오랜만에 두 배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오늘 그러면 시연해 주시죠. 네. 방정맞게. 아, 그렇죠. 이 어드로드 뭔가 단단하면서도 화사하고 깔끔하고. 건강한 소리. 그죠. 좋지 않나요? 네, 정말 좋아요. 농약 안 써서 키웠는데 벌레 먹은 데도 하나도 없는 너무 깨끗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든 기분이 좋아져요. 어, 좋네. 기분 좋네요. 진짜. 좋네요, 네. 기분 좋네요라고 하신 거죠? 네, 네 좋네요. 네, 기분 좋네요. 좋네요. 기분 좋네요. 네, 예. 어, 당황했잖아요. 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아, 이게 사상 이상해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쁘다, 저리 진짜. 해상도도 좋아요. 네. 해상도 선명한 거, 깔끔한 거, 와 거의 뭐. 좋네요. 소리 좋네요. 네. 앰프. 이거는 약간 글루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어울릴 거예요. 네,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못 쳐 이 기타 너무 밝아. 네. 자 한번 지금 다 중립이거든요. 네. 좀 조금 걱정되는데. 자, 이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론티어보다는 훨씬 훨씬 나아요. 괜찮습니다. 오! 잡히네? 잡히네요. 네. 오! 오, 이건 나오는데? 괜찮죠? 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요? 어, 이거 괜찮아요. 소리 좋아요. 어, 이거 좋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베이스 음역대도 이거는 그리고 기타의 성향을 앰프로 되게 잘 살려서 옮겨놨어요. 괜찮아요. 네. 요거 괜찮네요. 약간 이게 뭐랄까 VTC와 그 앤썸도 분명히 퀄리티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약간 그 기타와의 상성이나 그렇죠. 상성. 복불복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V
VTC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의 극한 정점을 그 정도 찍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VTC가 약간 자기 체급보다 더 과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여기가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자체에 가지고 있는 성향이 밝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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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워낙에 네. 밝고 단단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VTC로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되는 것 네. 같아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하이를 크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괜찮죠? 네, 뭔가 워낙에 가진 하이가 많아서 워낙에 하이 부자라 동네 사람들 다 그렇죠. 퍼져도 나먹을 하이가 있더라 뭐 이런 이런 느낌인데요. 그 한 줄평 아니에요? 그렇다. 한 줄평 벌써 나왔네요. 하이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네. 씨가 하이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 픽업이거든요. 네. 네, 하이가 들어가면 다 깎여 나오는데. 맞아요. 그걸 뚫고 나왔다라는 건 진짜 이거 뭐 네, 차고 넘치네요. 네, 엄청나다는 얘기네요. 좋네요. 어우, 진짜 기분 좋고 단단한 사운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약간 좀 그 글루미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있고 그 막 라그에서 가끔씩 나오는 네, 그 맞아요. 살짝, 그런 사운드. 살짝 막 차분하면서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 이거는 뭔가 진짜 절대 감당이 안 되는 느낌일 거예요. 이런 곡들이잖아요. 우리 했던 거. 네. 되게 밝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네, 그렇죠. 이런 사운드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주 팝적이고 밝은 사운드.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이븐 코스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븐 코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번 코스트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맨날 얘기하지만 워낙에 이제 음역대가 로우에서부터 하이까지 되게 다채롭게 사용되는 연주곡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기타의 그런 EQ잉의 그 특장점을 네.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곡이죠. 근데 아주 잘 어울리네요. 하이에서부터 로우까지 밸런스도 좋고요. 사운드 잘 튀어나오고 단단하고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색감이 확실하고 그리고 머트루드의 또 이 음향목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또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생긴 것 같은 소리를 가졌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VTC를 먹여 살릴 풍성한 하이 아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5, 8.5 약간 조금씩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아, 명호 씨는 그대로네요. 네. 네네네. 네, 이렇게 오늘 걱정을 했으나 네. 걱정을 거의 뭐 불식시켜 줄 정도의 맞아요. 정말 괜찮은 결과물을 네. 봤습니다. 이게 이 요거를 통해서 이제 VTC라고 무조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기타에 가면은 감당이 해내지 못한다라는 선입견이 조금 사라지겠네요, 이제. 그렇죠. 기타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땐 이건 것 같아요. 정말 밝고 화사해서 이 EQ잉 대역이 그 단단함과 그 하이의 어떤 그 사운드가 VTC로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의 날쿠스틱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기타들의 그렇죠. 경우에는 VTC로 충분히 재현해낼 수 있다. 맞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중저역대가 많고
해상도보다는 약간 좀 분위기라든가 풍성함 이런 것들로 고가에 가 있는 기타는 VTC로 재현해내기가 힘들다. 단점을 맞아요. 부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호가니와 만났을 때 약간 우울함을 더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이렇게 만들어낸 가설이 뭐 완전히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이제 경험상 쌓인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VTC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가격대로 따지면은 150 전후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밝은 성향의 기타에는 200 초반까지도 괜찮네요. VTC가 거의 뭐 극단적으로 상성이 맞았을 경우에 거기도 가능하다. 요 정도로 오늘 또 새로운 저희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드러버 시리즈까지 리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모델들도 네. 열심히 모아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제 뭐 또 연말에 좀 남은 기간 동안 또 들려주실 만한 또 겨울 분위기 물씬 나는 곡들로 영웅 씨가 네. 준비를 해 오실까요? 숙제 내신 건가요? 연말에 바쁜 건 알기 때문에 굳이 부담스럽게 숙제를 드리진 않겠고 네, 네, 한번 네. 살짝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두 곡이라도 네. 캐롤 한두 곡만 네. 네. 다음 시간에 네, 겨울 분위기 물씬 나는 연주곡과 영훈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